네,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닌 쿨가이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보험금 심사, 손해사정 업무를 주로 했고, 본사에서 회계, 세무 업무도 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퇴사 통보 및 협의는 진작에 했었고, 현재는 정확히 말하면 퇴사 상태는 아니고 연차휴가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쓰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다사다난했던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패기만 있었던 신입사원이 어느새 인턴, 사원, 대리, 과장까지 되었는지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선배보다는 후배들이 더 많은 중역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각종 업무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던 저의 서랍에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컴퓨터 내에 있는 업무 관련 파일들이나 출력된 문서들을 모두 파기하고 나가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외비 서류 등 중요 문서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과 퇴사 관련 면담을 할 때에도 부서장님이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이 퇴사 서류에 퇴사하는 직원과 면담한 내용을 간단하게 써야 하는데 저희 부서장님은 이런 서류는 처음 써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는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이 적고 근속 연수가 긴 나름 좋은 회사입니다. 사직서도 쓰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저축성 보험, 해지 신청서도 쓰고 보안 관련 서약서 같은 것도 쓰는 등 회사에서 쓰라고 하는 서류 양식은 모두 작성해서 본사 인사팀에 행랑으로 보냈습니다. 사원증과 업무상 사용하던 법인폰도 반납했습니다. 업무 관련 문서들을 모두 파기하고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는 박스에 싸서 본사 IT 부서로 보내고 나니 이제 제 것은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칫솔, 치약, 슬리퍼, 필기도구 및 사무용품들, 컵 등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짐을 싸서 보낼 건 보내고 챙기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퇴사하는 실감이 납니다. 회사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던 선후배님들에게 건강하시라는 마지막 인사를 짤막하게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웃으며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잘 되길 빈다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던 애증의 회사였고 퇴사에 대한 생각,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